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진스라는 아이돌 그룹의 디토라는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은 약간 레트로 느낌이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그 옛날 80년대, 90년대 느낌의 영상이 이제 레트로라고 하잖아요. 그런 레트로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런 레트로 느낌의 영상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을 타임라인에 올려놓습니다. 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영상이요. 요거를 이제 4대3 비율의 레트로 느낌이 나는 영상을 만들어 보기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영상은 우리가 현재 유튜브나 어떤 다른 영상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방송에서 하는 거나 영화에서 보거나 그러면 거의 16대 9예요. 여기가 16대 9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4대3. 옛날 그 80년대, 90년대 느낌이 나게 하려면 4대3 비율로 이렇게 양옆이 잘라져야 됩니다. 레트로 느낌을 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크롭, 4대3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롭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라내기를 해줘야 돼요, 양옆을. 그럴 때, 먼저, 영상을 먼저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맨 위에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크롭이라고 있습니다. 크롭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위로 잘라내기 할수 있고 아래로 잘라내기 할수 있고 왼쪽 오른쪽 다 잘라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비율이잖아. 4대 3 비율로 만든 거 양옆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럴 때 밑에 크롭 레티오라고 보입니다. 이 비율을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프리에서 이거를 화살표 방향 내려주시면은 비율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16대 9예요. 이거를 이제 1대 1, 3대 4, 4대 3, 뭐 9대 16인데 4대 3. 이걸로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양옆이 잘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컨펌. 자, 그러면 영상이 보이는 것처럼 영상에서는 이렇게 양옆이 잘라. 그래서 아마 이거를 인코딩 하면은 이렇게 양옆이 검은색 바가 생기게 됩니다. 그냥 이대로 가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펙트로 가셔서 비디오 이펙트에서 쭉 내려보시면 레트로라고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레트로라는 느낌이 이제 약간 80년대, 90년대 약간 뭐 필름? 그런 느낌의 오래된 영상의 느낌을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선택을 하시면은 미리 보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하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은 요거를 선택해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뭐 요거 DV 테이프 아니면 레트로 DV로 할게요. 네. 요걸 그냥 그대로 얹어 뭐 클립에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은 우리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옛날 느낌이 나는 영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레트로 영상 만드는 거. 네. 이렇게 해서 레트로 느낌이 나는 영상을 한번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 이제 4대3 아이들이 노는 영상은 4대3 레트로 영상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중간중간에 성인이 된 모습의 사람들을 중간중간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16대 9가 되는 거죠. 즉 4대3 느낌의 레트로 느낌 영상과 16대 9 영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일단은 오디오에서 음악을 조금 하나만 선택해서 집어넣을게요. 이거를 아무거나 선택해서 그 영상 크기에 맞춰서 길이를 조금 줄이고요. 소리가 조금 커서 볼륨을 조절하고 자 그래서 여기 이 전체 영상 10초예요. 10초인데 요거를 한 2초마다 영상을 좀 바꿀 거예요. 2초는 바꿀 건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그냥 내려가지고 여기서 컷 편집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쉽게 하신 거는 여기에서도 컷 편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생각하시면 이게 파란색으로 테두리가 쳐집니다. 그리고 양옆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은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가 변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걸 잘라내기 할수 있는 거, 이렇게 줄여서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조절할 수 있고, 요 영상을 그냥 드래그해서 갖고 오시면은, 네, 얹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 됐죠? 자, 그래서. 보니까 요거도 크기가 조금 안 맞네요. 그래서 요거를 크기를 좀 키울게요, 이렇게. 네, 다시. 그래서 하나만 또 완성할게요. 2초 정도의 영상만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크기를 줄이면, 보시면 아마 그 영상의 길이가 몇 초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13초 때, 10초 때부터, 6초 때부터 해가지고, 길이를 이렇게. 이걸 갖고 오드려고 해서 여기까지 갖고 오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재생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영상이 완성되는 거죠. 4:3 비율과 16:9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좀 간단한 영상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좀 뭐랄까, 음악이 페이드 인 피에다 줄게요. 여기서 줄수 있어요. 우측에 음악을 선택을 하시면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보이시죠? 요거 속도 1초 정도로 주고 페이드 아웃도 1초 정도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옆에 음악이 이렇게 페이드 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처음에는 페이드 인이 되고 끝에는 페이드 아웃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줘도 되는데 또 다른 방법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영상을 갖다 대면, 점이 보일 거예요. 마우스를 가져온 점이 보일 건데, 요거를 움직여주시면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이 될 수도,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도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레트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조금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레트로 영상을 만드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 있는 메뉴를 처음 봤을 거예요. 제가 크롭이라는 거 설명하면서. 그래서, 여기 있는 메뉴들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보시면은 요거 스플리트는 이제 나누기, 구분하는 거고요. 요거는 삭제하는 거, 딜레트고. 요 프리즈라는 게 뭐냐? 프리즈 하면은 영상을 재생하다가 이 프리즈를 선택을 하시면은 선택된 프레임만 이미지가 되고 요 부분만 이미지가 되고 그 위는 다시 영상이 재생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프리즈. 다시 영상 재생.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여기 리버스 같은 경우는 아마 역재생일 거예요. 역재생. 더 재생을 해보면 네, 이렇게 리버스 역재생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미러 같은 경우는 좌우 반전이죠. 좌우 반전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로테이트는 회전입니다. 회전. 로테를 한번 누를 때마다 90도로 회전이 돼요. 오케이,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요 크롭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크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제가 레트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메뉴들 보시면은 요렇게 재밌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 프리즈나 뭐 리버스, 미러 같은 걸 통해서. 그래서 요런 것도 한번 제가 어떻게 하면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